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종이의 집이 원작과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작 종이의 집의 트레이드마크인 덴버의 웃음소리나 듣고 시작하시죠. 일단 한국 버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배경 자체가 한반도 통일작전을 그린 것이며 조폐국 자체도 한반도 통일조폐국인 통일 직전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차이 말고 스토리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의 인물 과거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데 한국판의 베를린은 북한 출신으로 평안북도 태천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다른 죄수들과의 반란과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원작의 베를린은 조폐국 강도 이전에도 은행과 부동산 강도를 저지르는 전과를 가진 범인으로 나옵니다. 한국판 베를린은 본인이 원해서 신상을 까게 되는데 원작의 베를린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교수의 벌로 인해 신상이 털려버리게 됩니다. 한국판 교수와 경감은 등장할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로 나오며 심지어 처음부터 썸타는 사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의 교수와 경감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교수가 카페에서 경감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서 인연이 시작되게 되죠. 한국판 교수와 경감의 협상 대화에서는 경감이 많이 들어주고 져주고 하는 느낌인데 원작의 교수와 경감의 협상 대화는 경감이 교수에게 감형의 기회가 있다느니 당신은 이미 졌다느니 한국판보다 원작의 둘이 기싸움이 훨씬 더 심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감은 교수의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용히 수갑을 들이밀었지만 원작의 경감은 교수의 수상함을 발견하자마자 팔을 꺾어 녹음기를 찾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의 교수는 경감에게 2,800kg의 코카인을 싣고 있던 배 세인트 빈센트 깃발이 달린 범선도를 협상으로 요구합니다. 한국판은 경감의 어머니가 썸남이었던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편이 딸을 데려갔다고 알려주며 교수는 그 핑계로 경찰 기지 내부를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원작의 경감과 교수가 썸으로 시작을 안 했었기에 경감이 교수의 폰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었고 경감의 어머니는 그 번호가 남아있었기에 급한 마음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한 걸로 나옵니다. 한국판 경감은 강도짓의 이유가 조폐소 안에서 추적할 수 없는 현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걸 늦게 알아차리지만 원작의 경감은 비교적 초반부에 현금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걸 알아차립니다. 한국판 교수는 하얀색 제규어 차종을 타고 있지만 원작의 교수는 1997년식 빨간색 세아트 이비자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폐차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교수가 알았을 때 폐차장으로 확인하러 가는데 원작은 교수가 폐차장으로 몰래 진입하다 걸려 사장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한국판은 차량 사건 때문에 추격전까지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원작은 추격전은 따로 없고 교수가 차 안에 지문을 모두 지우고 거지로 분장하여 현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한국판에선 도쿄로 이름을 지는 이유가 나쁜 짓을 할 거잖아 라는 이유에서 도쿄로 이름을 정합니다. 한국판 도쿄는 교수의 말에 절대 복종 혹은 말 잘 듣는 학생 느낌의 캐릭터인데 원작의 도쿄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위기란 분위기는 다 망치는 악동 캐릭터입니다. 한국판 리우는 천재 해커라는 점은 똑같지만 금수저 집안의 의대 중퇴생이란 설정입니다. 원작에서의 리우는 범죄와 어울리지 않는 가정의 평범한 아이라는 설정. 한국판에서는 리우가 도쿄를 좋아해 매달리는 것처럼 나오며 강도짓에 성공했을 때 섬을 구입하여 도쿄와 살 거라고 했던 리우로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이미 초반부터 둘이 좋아하는 사이로 나오며 리우가 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오히려 섬에 가자고 하는 건 도쿄입니다. 원작에서는 도쿄도 섬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초반부 평범한 강도인 척하려고 경찰을 향해 허공에 총을 쏘는 장면은 한국판에서는 리우가 경찰의 총에 맞고 덴버가 경찰을 향해 급발진하지만 원작에서는 리우가 경찰의 총에 맞고 도쿄가 눈이 돌아 경찰에게 급발진하게 되며 심지어 경찰을 총으로 맞춰버리기까지 합니다. 리우 때문에 교수의 지시를 어기게 되죠. 또한 리우가 강도 동료들에게 구타를 당하자 도쿄가 총 들고 급발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털리는 장면에선 한국판에서는 스마트워치에 찍힌 리우와 나이로비가 신상이 공개되지만 원작에서는 영국 대사의 딸 앨리슨 파커의 스마트폰에 리우가 노출되어 조폐국 사전답사를 조사하러 왔던 리우와 도쿄의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한국판이나 원작에서나 모스크바의 성격은 상당히 부드러운 옆집 아저씨의 느낌의 캐릭터인데 원작의 모스크바가 조금 더 냉정합니다. 한국판 모스크바는 인질에게 도망칠 통로를 파라고 했을 때 인질들에게 밥 시간까지 챙겨주며 인질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지만 원작의 모스크바는 인질들에게 자기가 쉬라고 말할 때 쉬라고 하는 등 조금 더 차가운 모습입니다. 원작 모스크바는 덴버가 인질을 죽인 줄 알고 베를린과의 갈등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판은 모스크바가 충격을 받고 좁혀고 밖에까지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덴버에게 막혀 문 밖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조폐국 안에서 총상을 당해 응급처치할 일이 생길 시 몸 안의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교수가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국판에서는 덴버만 몸에 장기를 그리지만 원작에서는 덴버와 나이로비도 의사놀이에 동참합니다. 원작의 나이로비는 친권을 박탈당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판에서는 교수의 지시를 안 듣고 막 나가는 베를린 대신 도쿄가 임시대장이 되지만 원작에서는 나이로비가 임시대장이 됩니다. 원작 헬싱키는 게이입니다. 한국판에서는 윤미선의 임신이 거짓말인 것처럼 묘사되는데 원작에서의 모니카는 진짜 임신이며 애를 지우려고까지 했었죠. 원작에서는 강도들이 모니카를 데리고 나가 성명서를 읽게 합니다. 조폐국장 때문에 위험한 짓을 하는 게 들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윤미선의 몸수색을 할 때 기계로 감지해내려 하지만 원작에서는 베를린이 모니카의 속옷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판에서의 미국 대사딸 앤은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지만 원작에서의 영국 대사딸 앨리스는 버스에서 사귄 같은 반 일진 남학생과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일진 남학생이 앨리슨의 가슴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바람에 앨리슨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휴대폰을 켜 SNS에 접속하게 됩니다. 한국판에서의 앤은 리우를 꼬셔 총을 뺐지만 원작에서의 앨리슨은 방심한 리우에게서 총을 뺐습니다. 한국판에서의 앤은 경감이 들어왔을 때 강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적은 쪽지를 건네주려 하지만 원작에서의 앨리스는 금고를 열어 금고에 숨어버립니다. 원작에서의 앨리스는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의 조폐국장 조영민이 경찰총에 맞은 장면은 모스크바의 돌발 행동 때문에 베를린의 임시방편 작전 때문에 생긴 일인데 원작에서의 조폐국장 아르투로 로만이 경찰총에 맞는 장면은 모스크바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옥상에서의 강도들의 대화를 듣다 흥분하여 경찰에게 맞게 됩니다. 오늘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화제의 종이의 집, 원작과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원작의 마스코트, 덴버의 웃음소리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